다시 해봐. One photo, 진렌. Do it again, you beggar. 진렌짱짱짱. 진렌짱짱짱. 진렌짱짱짱짱짱. 살아가는 나게 주. 진렌짱. 야, 우선은 내가 잡혀놓은 며칠 있었어. 스위시. I'm not your friend. Why are you doing like this? Is it funny? Don't take it. Don't take it. We fuck it. 글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담입니다.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더반은 예전에 나탈 공화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인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영국인들이 사탕수수 밭을 하기 위해서 인도인들을 많이 일로 데려왔대요. 그래서 인구의 약 한 16% 정도가 인도 사람이고 80% 정도가 흑인, 나머지 5% 정도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디가 변호사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바닷가를 좀 살짝 걸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날씨가 엄청 덥네요. 여러분 일단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고고! 여기도 그렇게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요하네스버그만큼 심각하진 않겠지만. What the fuck? He was what to get? Guys, just let me the fuck go. Guys, please be the fuck. Huh? What'd you say? Brother, what'd you say? No. You say go back to China? No, that man over there, I told you. Ah, you're talking to them. Go back to China. You are talking to that man. It's a better world that side than this side. Go back China. Go back China. Go back China. Okay. 제가 사실 인종차별을 잘 안 찍어서 그렇지, 찍고 댕기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우연히 한 번씩 걸리긴 하는데, 니네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둥.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니하오 차이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는 그냥 뭐 악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그냥 말 걸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인이라고 하는 게 딱히 모욕적인 언사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차이나 니하오 이러는 거는 별로 크게 상관 신경은 안 쓰는데, 저렇게 막 칭칭총하는 애들 있지만 저렇게 모욕적인 한 그런 거 하는 애들 할 때는 이제 좀 짜증 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렇게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제가 보는 풍경은요, 이렇습니다. 서퍼들로 되게 유명한 그 바닷가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서퍼가 타기 딱 좋은 정도로 친대요. 물은 맑은 편인 것 같아요. Are you going to jump here? Yeah. Can I go with you? Thank you.
저기 보면, 저기 보시면 서퍼들이 저렇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것도 일종의 규칙이 있답니다. 이렇게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웨이브에는 한 사람만 타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대요. 굿바이 yea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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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Yeah. Hmm? Give me kiss. Oh, ah, ah. You're from China? No, I'm from Korea. Korea, no yeah. problem, no problem. You like South Africa? Yeah, this is your bird. Yeah. You can Google on your phone, meet Durban City Birdman. Huh? Meet Durban City Birdman, Google that. 네, 올리긴 올렸는데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리지 얘네들? 싫어? 아! 야! 엄청난 그래피티와 함께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데요. 일로 Failure is mother of success. Yeah, true. Thanks. Yeah. 여기 앞에 여기 바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건물들이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식들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저런 아줌마가 그냥 저렇게 칭칭총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뭐. 미하마. 그래요, 뭐 저렇게 그냥 뭐 차이나 아니면 미하오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그냥 양호한 편이에요. 뭐 시비 거는 쪽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말 한마디 더 걸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긴 하는데 칭칭총이 문제. 칭칭총 그 놀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게 아마 시티홀일 겁니다. 시청. 시청 건물. 그냥 무조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면 개무시. 육교도 이렇게 엄청 더럽고 혼잡해요. 전 노량진 그 앞에 육교가 생각나는데요. 내려가 보죠 뭐. 여기가 지금 낮으니까 제가 이러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밤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불황자들이 일단 너무 많고 특히 거리가 더러우면 치안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지금 술이나 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낮에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나 막 이런 거에서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어떤 거지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줬더니 이제 막 칭칭 퉁퉁퉁 말해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흑인 친구가 오더니 야 뭐 그럼 안 돼 뭐한 짓거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흑인 친구가 이렇게 덩치가 좀 컸거든요. 그러더니 그 거지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미안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덩치 큰 흑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저런 건 아니다. 가끔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사과한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런 상황들은 저런 방금 같은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더번은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더번에서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슬! Dude!